Nice Game TV.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네.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3, 4위전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아, 네. 5만 가지 먹게 다 모였네요. 아, 네. 이제 그냥 한 거 마이크도 좀 들어서 해설도 좀 하시고. 네. 아, 게임도 하시고.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기가바이트 쪽에서도 뭐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스처 취해주시고 이런 거지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감사드릴 일이죠. 자, 진화 패커스와 나진 실드 현재 1-0으로 나진 실드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뭐 앞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네. 그냥 훌륭했어요. 너무 깔끔했고 특히 그 세이브 백영진 선수의 미드 카드라는 게 네.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라인 수합 또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노페 선수의 이 누누 네. 플레이가 무엇보다 초반부터 굉장히 빛났던 네.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과연 이 경기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 진어 패컨스의 어떤 반격이 시작될 수가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양팀 준비 완료가 됐습니다. 이 경기 픽변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리... 아리는 고정맨이네요. 그리고 진어 뭐... 패컨스가 네. LGIN과의 경기에서도 사실은 벤 전략을 바꾸지 않는 모습이 고집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죠. 3쿠로벤을 고집하면서 지금도 아리 오리아나 네 근데 아리 벤 같은 경우에는 그 형제팀인 지네어 스텔스에게 들어서 꿍 선수의 아리가 너무 부담스럽더라 이런 얘기 들었으면은 충분히 벤할 만하죠. 자, 여기서 자크를 자신들이 벤할 리는 없을 거고 뭐 정글 네, 벤 아니면 눈 딱 감고 제드 벤도 쓰레쉬 벤 쓰레쉬 네 쓰레쉬가 사실은 모든 스노우볼의 시작이었죠. 네, 자크벤. 자, 이러면 제드를, 제드를 뺏어오네요. 이번에 먼저 가져옵니다. 네, 이 제드가 래퍼드 선수가 그냥 내가 제대로 정글 가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네오라면 할 법하죠. 로아 선수의 성향상 제드는 잘 플레이하지 않거든요. 자, 일단 노페 선수는 리신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모스 챔피언 1, 2 리신과 누누 이 선수가 리신 플러스 안정적인 정글러 고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 시즌에는 리신 플러스 스카너 이런 식으로 리신 플러스 뭔가 좀 안정적이거나 변수 카드 주는 걸 좋아해서 네. 3시즌에 그 누누가 돼버렸죠. 자, 킬간을 나오고 있죠. 정규 선수가 지금 3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뱅기 원탑 정규철 선수가 지금 2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네, 확실히 좀 에퍼드 복함규 선수의 킬간 효율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도 보라팀에서 리신과 엘리스를 동시에 가져오는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픽을 따라가네요. 그냥 똑같이 네 반대 팀이지만 자, 이번 케이틀린을 본인들이 뺏어오려는 움직임 네, 이런 또 똑같이 픽이 같아지죠. 무난한 건 남이 정도를 캐넨 캐넨 오. 최근에 거의 보이지 않는 네 캐넨과 케이틀린 뭐 여전히 무난한 챔프긴 해요. 캐넨은 네 앨리스 상대로도 좋고 자 소나 트위치 가져옵니다. 네, 네. 마파 선수가 멋진 모습 보여줬었죠. 자, 여기서 미드 챔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래퍼드 선수라면은 정글지드 할 것 같아요. 왠지 자 진우의 선택. 근데 이게 캐넨이나 챔피언이 정글러의 커버가 좀 필요한 챔피언이거든요. 라인을 밀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드가 갱킹 위주로 다니다 보면은 리신에게 말릴 수가 있어가지고 네 역시 네 블라디미르입니다. 제드 정글로 가죠. 근데 미드 블라디의 탑 캐넨이면 제드가 맘 놓고 파밍만 하는 구도는 안 되거든요. 갱킹 위주로 다녀야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제드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캐넨 블라디이기 때문에 이건 제드 정글 상
흥하는 그림이 쉽게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죠? 네, 이거는 미드 뭐 갱당하는 거 봐주다가 정글 못 먹고요. 탑 라인 밀고 있으니까 또 뒤에 역갱 봐주다가 정글 못 돌고요. 1경기에서는 블라디미르가 벤이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특패. 특패 좋죠. 리신 특패로 이거는 뭐 카사딘. 이거는 정글러가 우리 정글러가 리신이고 상대가 제드니까 정글러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카사딘 고르는 거거든요. 초반 편하게 클 수 있습니다. 자, 네. 특패 카사딘. 특패 카사딘 둘 다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지금 둘 다 좋아요. 이 특패가 랑이 되면은 제드가 맘 놓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6레벨 이후로 제드가 함부로 갱을 못 다닙니다. 갑니다. 특패로 결정을 한 것 같죠? 네. 아, 이렇게 가면 제드가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요. 제드가 힘들다는 거는 캐넨, 블라디도 같이 힘들다는 거고요. 네. 어느 정도 정글러의 좀 히팅이 필요한 네. 그런 챔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리신과 제드의 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솔라인 잘 풀어나가면 투패가 솔라인 벌 필요 없으니까 바텀에만 신경 써주면은 이렇게 맘 놓고 바텀에만 얼굴 쓱 보여주고 다시 돌아가고 이 플레이만 해줘도 바텀은 이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지네아 펠컨스 입장에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시나리오는 라인 스왑입니다. 어떻게든 케이틀린 나미와 캐넨을 이제 라인 스왑을 구도를 해놔서 네. 정글러끼리 서로 라인 커버해주는 위주의 그림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확실히 제드가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거 말고는 이건 라인전이 답이 없습니다. 라인 수압이 일단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작부터 이 와드 싸움. 네. 상대의 라인 수압을 눈치챌 수 있는 와드 싸움이 일단은 우선이 돼야겠죠. 자, 이제 눈 세팅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채화와 전멸을 든 블라디미르. 한번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그 뒤로는 썩 재미를 못 봤어요. 자, 네, 이동 속도까지 왕눈에 넣어준 모습이고요. 마관 8점 9형 21. 이거 진짜 라인 네. 글쎄요, 이게 마이너스 될 거라고 보는 게 제대보다 리신이 조금 더 갱킹에 특화되다 보니까 맘대로 클 수 있을까요? 9형 21 유틸 블라드입니다. 네. 자, 꿍 선수 특패 성장 촬영. 특이한 점은 없어요. 방어력을 뺐습니다. 네. 백성 21 연구. 라인수합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또 낮은 실드에서 패를 하나 주고 있는 건 뭐냐면은 블라디를 죽이는 거죠. 네. 이중수합을 통해서 특패가 혼자 버티면서 이제 소나 트위치 라인이 블라디 쪽을 압박해주는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거. 자, 레퍼드 선수의 정글 제드입니다. 방관 넣었어요. 방관에 고정 데미지. 네, AD 버전 1 21 9 타워 철거 하나 줬네요. 옆에 선수의 리신 1경기 좋은 모습 보여줬죠. 눈으로 쿨감 방관. 쿨감과 방관 마법 저항력은 2.7. 21구입니다. 쿨감 10% 세팅. 자, 캐넨입니다. 고정 데미지 15. 네, 물리 15. 특성 21구. 흡혈이 없어요. 흡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솔라에 섰을 때 리신이 얼굴만 살짝 보이고 가도 캐넨이 힘들어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세이브 선수의 앨리스입니다. 네. 쌍관 그리고 풀쌍관이죠. 14-16 밸런스 세팅을 해줬고요. 스타라트 선수의 나미입니다. 만화 회복 방어력이 17까지 올려주고 고정 체력의 마관. 마방이 없습니다. 네, 마방이 없어요. 특성 13-16입니다. 자, 골릴라 선수의 소나 1경 이제 쓰레쉬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골드 있고요. 골드는 두 개. 네. 역시 쌍관. 쌍관 맞은 골드는 두 개. 마법 저항력도 없죠. 네. 아, 6.7 정도. 네. 조금 있네요. 거의 이거 위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영구 20에 소나 연습이라는 특성 페이지를. 네. 양팀의 룬가 특성 세팅 확인해봤습니다. 자, 1대0으로 낮은 실드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3, 4위전 진화 펠컨스. 일단 1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 뭐 1경기와 비슷한 어떤 양상이 된다면 네. 3대 0까지도 이거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 경기에서 어떻게든 상대를 이기면서 1대 1 동점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진 실드와 진어 패컨스의 기가바이트와 함께 NLB 3, 4위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3, 4위전입니다. 1대 0으로 낮은 실드가 압승하고 있습니다. 진영 바뀌었고요. 네, 핵심은 역시 라인 스왑 의도 파악하는 거죠. 자, 위치 확인했고요. 네. 와드를 최대한 깊숙이 설치해 주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낮은 실드에서는 블라디를 2대1 라인으로 말리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제드가 커버를 오지만 제드와 같이 시스 먹는 블라디가 절대로 성장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블라디를 죽일 수 있겠고, 반대로 진웨어 입장에서는 블라디를 1대1 라인으로 세우되 다른 라인을 2대1로 세우면서 제드의 커버를 자연스럽게 유도시키는 그런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블라디 죽이기예요. 자, 일단 와드 아래쪽에 깊숙이 네. 설치하고 위쪽으로 이동한 미니언들이 낮은 선수들. 네. 저런 지금 그 케이틀린 남이 움직임을 보시면은 아까 노페 선수의 와드 위치가 이해가 되죠. 이게 사이드는 반대이긴 합니다만 네. 저런 식으로 빙 돌아서 가는 걸 캐치하기 위해서 노페 선수가 아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와딩을 해줬던 겁니다. 그렇죠. 자, 제드는 상대 레드 쪽을, 그리고 라인은 다 같이 만날 것 같죠? 정상적인 라인. 야, 이거는 허로 완전히 찔렀죠, 그래도? 네. 와드를 저 올라오는 언덕 쪽에 하나 있긴 합니다만 위쪽은 없었거든요. 이거 이러면 제드 이거 먹고 빨리 집 가서 물약 사고 아군 레드 띄고 그림자로 넘어가나요? 한번 찌르나요? 스킬 아직 안 찍었죠, 제드. 제드가 1레벨 그림자백이니까는 갱킹 시도할 법도 하고요. 일단 네, 지금. 아직 스킬을 안 찍은 채로 있네요. 근데 리신도 알고 있었다는 네, 듯이 챘네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저 리신이 왼쪽에 있는 저 레이스 옆에 있는 와드로 제드가 안 지나갔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 범위 안에 있죠. 아군의 시야는 분명히 깜깜하고요, 그쪽이. 네. 상대 레드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리신이 레드를 먹었기 때문에 곧 듀오가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안 빠져 계속 푹신합니다. 리신도 일단 집으로 돌아가요. 네. 뺄 것도 하지만 안 빼고 푸시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정글에서의 손해는 아무튼 모두 없는 상황. 네. 홍 선수 왜 투패? 아무튼 정글 레드로 모두 돌아온 검입니다. 네, 이런 뭐 로아 선수는 마음 편하게 시작하게 된 거죠, 라인전은. 그래서 투패의 로밍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 일단 케이틀린의 긴 사정거리 이용해서 이제 잘해주고 있고요. CS 차이가 제법 나고 있습니다. 이게 순간 딜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케이틀린이 트위치 상대로 절대 좋지가 않죠. 그렇죠. 제드 미드 쪽으로 이동하고요. 리신도 근처에 있어요. 자,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방금 네. 앞으로 안 나가요. 공 선수 저 카드로 막혀놨나요? 확실히 라인 밀어놓으면은 엘리스하기 힘들죠. 자, 그럼 이번에는 라인전 단계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은 없습니다. 전라인 네. 자, 제드 맞죠? 잘 빠지고요. 바텀이 지금 CS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진해원 잘 풀어가고 있어. 이렇게 되면 제드가 맘 놓고 정글링을 할 만한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로 카운터 정글. 네. 미드 쪽. 자, 미드 쪽 갱킹보다 지금 바텀 쪽을 함부로 한 번쯤은 얼굴만 보여줘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귀한 타이밍 잡고 한번 찔러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 자. 이거. 자, 주타기 그쪽으로. 네. 살아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쪽 궁궐에 와드가 있긴 있어요. 근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천천히 가겠다. 네. 어차피 제드 타를 보였으니까. 오, 오 이거 세이브. 우와. 와, 노린 걸 잡을 뻔했죠. 이러면 제드가 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뭐 큰 이득은 아닌데. 문제는 이쪽이에요. 네. 탈진 걸었고 무려 한 번. 피해서 레드요. 전멸 있어. 전멸 있어요. 케이팅 전멸 있어요. 음파는 대신 맞아주고 그냥 예. 바로 빠져나옵니다. 잘 풀었죠 이 정도면. 레드가 끝났네요. 네. 네 이거 광세현 얘기해 주신 그러니까 유효 갱킹은 아니지만 풀어주는 거죠. 얼굴을 보여주는 것보다 한 3점은 더 가져오는 갱킹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탑이에요. 이게 집에 간 사이에 CS 차이가 2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자 미디겐까지 한 번 더 가요. 유탄 안 나올 것 같죠? 네. 스펠이 스펠이다 보니까 잡는 게 쉽지는 않죠. 바텀 쪽 일단은 한 번 그래도 풀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탑에서 실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제드가 조금 더 킵 카드를 쥐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탑도 이기고 있고 바텀도 괜찮았기 때문에 미드는 어차피 스펠의 블라디 봐줄 필요가 없거든요. 리신이 탑을 한번 봐줄 때 제드가 뭔가 다른 움직임을 취한다면은 거기서 유효타이 얻어온다면은 충분히 지내어가지고 유리한 군대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리신 한번 탑을 풀긴 풀어야 돼요. 어 케이틀린은 이제 집에 가네요. 네. CS가 꽤 많이 나죠 지금 봤더니. 네. 캐넨과 케이틀린 라인이 라인전을 굉장히 유리하게 풀어갔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진영 래퍼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큰 희소식이죠. 아 어. 근데 지금부터는 골치가 아파지는 게 제드가 갱킹을 함부로 못 가요. 트패가 운명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드는 그쵸. 제드가 그래도 리신에 비해서는 CS를 많이 모은 건 아니에요. 약간 갱킹 위주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죽어요. 트패 올라옵니다. 네, 올라오죠. 이거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운명 켰기 때문에 네, 빠른 전멸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유효 갱킹이죠. 그렇죠. 운명을 뺐어요. 운명을 뺐어요 전멸과. 이러면 당장 미드에서 블라디가 엄청 탄력을 받습니다. 트패 어차피 로밍 못 가는데 트패가 지금 블라디 성장을 전혀 견제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드가 갱킹 많이 다니다가 레벨링이 좀 뒤쳐지는 건 있어요. 오히려 리신에 비해서 리신 넘겨줍니다. 네 이 점은 무시 못하는 부분일 거예요. 도랑검 하나만큼의 정글 차이가 있어요. 블라디가 막내 영웅이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낮은 실드와 이득을 봐야지. 이거는 방금 블라디 가속받거든요 성장에. 자 맞습니다. 와드 아 꺼지기 직전이었는데 네 아쉬운 타이밍. 바로 벽 넘어 미드 블라디 쪽 한번 노려봐주는 로프린즈. 이제 6레벨이에요 이거 6레벨 리신이에요. 아 바로 잡는데 아 음파 맞았어요. 음파 맞았네요. 음파 안 맞았기 때문에 잡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근데 뭐 정글럽게 똑같이 얼굴 보여주고 갔고 이러면 뭐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죠. 체력 빼놨으니까. 자 역시 리신 좀 더 앞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아직 5레벨입니다 제드는. 네 정글러의 우위는 노페 선수가 점하고 있어요. 네, 탑을 풀어낸다는 숙제가 좀 남아있거든요. 노페 선수는 차이가 안 줄어들죠. 네 어떻게 탑을 한번 풀긴 풀어야 돼요. 자 블록하죠. 어 이거 부터 자 이거 오야 이거 아! 와 센스였는데. 네 우차밸런서의 사거리 증가를 노린건데 딜계산 미스죠. 그렇죠. 자 블루는 아 미신이 먹었네요 카정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갱킹이 무효타가 아니었죠. 바텀에서 그린데 다이브를 잘못 간거 같죠? 다이브 했어 이거 오히려. 아 캐틴이 못 와요. 네. 아 다이브를 약간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네 아 이게 실수 다 따라왔는데 생존왕 제파와 꼬릴라 듀오가 오히려 무리를 하다가 네 이거는 글쎄 낮은 실드 보트유가 CS 차이가 나던 걸 잘 따라왔었는데 욕심을 내다가 갑자기 네. 힘이 쫙 빠지게 됐죠? 다 정말 잘 따라왔거든요 지금 CS 보니까. 리신이 맞추고 요괴력이 와 네, 네. 네. 리신도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네,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제드 근처에 있어요. 차놓고. 야, 고치. 이거는 이건 좋은데요? 제드 오래배. 근데 이거 운명은 코좀 아, 내 스타트 하면 자, 4호란만 버티고 올라왔어. 아, 아쉽게 한 그 차이로. 진짜 네. 제드만 왔더라면. 하지만 이거 레포드의 백업이 더 좋았죠. 그 와. 와중에 노어가 궁을 완전히 타원으로 밀어놓고 압박주고 있습니다. 네. 네, 마법공항 리볼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글러가 탑에 있었기 때문에 운명 쿨도 얼마 안 나왔으니까 급하게 밀어 넣은 거죠. 물론 뭐 특패가 CS가 밀리는 건 아닙니다만 블라디가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어떤 쪽에서 약간 손해를 받고 탑에서도 손해를 본 상황. 야, 이거는 이거 체력 차이가 한참 났을 때도 불구하고 없거든요 지금. 쿨입니다 쿨. 아까 쓰면서 무리하게 갱킹을 했다가 네 죽었다 보니까는 특패 운명 쓰러 와요. 운명수로 와요. 아 이거 킬 나오겠네요. 자 이거 굴카. 와 불가목이 아, 대박이네요. 어? 야 잡아요. 전멸 난이도 잡히겠는데 난이도 잡아요. 바로 손에